이번 시간에는 어질량 먹을 식 한자에 대해서 쉽게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질량입니다. 거칠간 점주죠. 작은 점이라도 거치면 사람이 어지러진다는 얘기죠. 어질량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작은 허물이라도 이렇게 풀이해도 되겠죠. 작은 허물이라도 작은 실수라도 거쳐 나가면 어진 사람이 된다. 어질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먹을 식입니다. 사람인이죠. 어질량입니다. 사람도 어질게 행동을 하려면 먹을 것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먹을 식, 밥식, 건강상도 식후경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질량입니다. 점주, 작은 점이라도 거칠간 멈추게 되면 어진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작은 허물이라도, 작은 실수라도 멈추면 어지러진다. 이런 얘기죠. 어질량이 되겠습니다. 먹을 식, 사람인 어질량입니다. 사람이 어질 행동을 보려면 먹는 음식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굶주림 기아 쪽에서 기아의 허덕이면 인간의 본성보다 동물의 본능이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2023년 형태에서 풀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질량, 점주, 거칠간, 점이라도 거치면, 작은 허물이라도 멈추게 되면, 사람이 어진 사람으로 전환하게 된다. 어질량, 먹을 식, 사람인 어질량, 사람이 어질게 어진 행동을 하려면, 최소한 먹는 것은 해결되어야 한다. 여기서 먹을 식입니다. 먹을 식, 어질량, 한자에 대해서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엔 이모, 이, 매울 신자, 한자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이자입니다. 여자 이자죠. 여자여, 오랑캐입니다. 오랑캐는 다를 이자로도 풀이됩니다. 여자 중에서 마치 오랑캐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모라는 얘기죠. 친엄마가 아니기 때문에요. 또래는 이모가 엄한 분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마음에 아주 나쁘게 보인다는 얘기죠. 여자 중에 나쁘게 보이는 사람은 이모다. 엄마가 불편할 때 대신 자녀를 돌봐 줄수 있는 일순위가 이모였죠. 특히 시집가지 않은 이모. 두 번째, 매울 신자입니다. 설립이죠. 열십입니다. 10번 넘어져도 설립. 일어선다는 거죠. 대단히 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울 신, 독할 신 학습하면 되겠죠. 이모이, 여자요, 오랑캐이, 여자 중에서 때로는 오랑캐처럼 느껴지는 분은 이모라는 얘기입니다. 친자식처럼 자녀를 돌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머니가 아플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모들이 뭡니까? 좀 육아를 담당을 했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 중에서 가끔 오랑캐처럼 느껴지는 아기의 역할을 하는 분은 이모다. 이렇게 되겠죠. 매울 신자입니다. 설립이죠. 열십입니다. 열십, 10번 또는 수없이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거죠. 굉장히 매운 사람이다. 그래서 매울 신, 독할 신 되겠습니다. 이모 이,
매울 신. 이번 시간에는 매울 신 이모의 한자어에 대해서 풀이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칠간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는 유사 한자어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칠간입니다. 해일 또는 가로알이죠. 여기서는 말을 거치다라니까 가로알이 되겠죠. 그 다음 창골입니다. 반대로 휘어지면 갈고리 골이 되겠습니다. 갈고리 골. 우측으로 휘어지면 창골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있는 부분이 누울린 자입니다. 누울린 사람인이죠. 반대로 되어 있죠. 누울린 자입니다. 오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 사랑이 지정한 한자입니다. 말하자면 창이 맞아서 누웠다는 거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었으니까 말을 못 하겠죠. 멈추게 됩니다. 거칠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은자입니다. 은은 쇠금 거칠간이죠. 산에 금은 동이 묻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통상적으로 금부터 먼저 캐겠죠. 금은 동. 금을 캐기 시작했는데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캘수 있는 만큼 다 캤다는 얘기죠. 더 이상 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은을 캐겠죠. 그래서 은은 자는 금이 멈추어지면 은을 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 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려울 간 자입니다. 진흙근이죠. 진흙근입니다. 가다가 진흙 속에 멈췄다는 얘기죠. 진흙 속에 빠져 있으니까, 또는 진흙을 뭡니까? 헤쳐 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어려울 간이 되겠습니다. 진흙 앞에서 멈췄다 해도 되고, 진흙 속에 빠져 있으니까 멈추는 거죠.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는 얘기죠. 어려울 간이 되겠습니다. 거칠간, 가로알, 창골, 누울인이죠. 누울인자입니다. 또는 죽을인 해도 됩니다.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창을 맞았으니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을 맞고 누워 있으니까 말을 못 한다는 거죠. 말을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칠간이 되겠습니다. 은자는 쇠금이죠. 여기서는 금금으로 사용되어 있죠. 금이 멈추어지면 은을 캐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입니다. 금 운동할 때. 그 다음 세 번째, 어려울 간입니다. 진흙근이죠. 진흙근. 변형이 되었습니다. 진흙 속에 멈춰져 있으니까, 진흙 앞에, 뭐, 예를 들어서 수십 킬로를 이동했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진흙에 쉽사리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또는 진흙 속에 빠져 있으니까 멈춰지는 거죠. 더 이상 진행하지도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지도 못하고, 굉장히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봉착되었다. 어려움에 봉착되었으니까 굉장히 어렵다. 어려울 간자가 되겠습니다. 어려울 간, 은, 거칠 간입니다. 2023년형 한자 학습 방법은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학습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